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즐거운 일요일 아침. 자, 일요일 11시는 고정됐습니다.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 방송하겠다 말씀드렸고, 알람도 떴네요 오늘은.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복많은 김여사님, 지금 댓글에는, 방송 댓글에는 공부하는 모습이 좀 안 보이긴 한데 최근 실시간 방송 계속 들어오 계시거든요. 공부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있으면 있다 남겨주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하겠다면 제가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자, 채팅이 좀 좀 더 공부해서. 아니, 공부하는 자리인데요. 그게 뭐 이상한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하는 데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부담을 가질 자리는 아니고, 다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 자세만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부족한 거 관계없어요.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공부. 자, 하시겠다면 메일 주소 여기 밑에 남기세요. 생각해보고. 자, 그래서 대단한 사람만 모시는데도 아니다. 그리고 대단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알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민폐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게 지금 댓글에다가 그거 남기십시오. 그거 뭡니까? 메일 남기시고. 상영님도 뭐 최근에 자주 들어오시네요. 공부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하고 종목 상담 할 테니까, 종목 상담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전일 보면 아마 장 초반과 장 중반 이후에 닥터K의 시장을 판단하는 게 달라졌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 초반에 상승 시도 나오고 있었으나 안심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현물시장에서 막 사고 있었거든요. 1100억대 이상 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못 간다 한 이후에 푹 빠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이 손바뀜 났습니다. 기관하고 개인 물량을, 기관이 외국인 물량 일부도 같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장 반등 시작 나오고, 여기부터는 닥터K가 셀트리온 사자 그랬어요. 자, 전일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시장 터나는데 기관이 좀 잡아주니까, 기관이 좀 상승을 시키려는 것보다 받아줄 모양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시작했다, 강보합권을 돌아서고 삼성전자를 땡기는 거 보고 오늘 지수 안 죽는다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선물로 계속 지수를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매수를 하자 했는데 코스닥은 매수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끝까지 코스닥은 개인이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접근금지, 셀트리온은 코스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챙겨보자면, 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코스피를 개인이 1100억 규모 이상, 1200억 정도 규모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손바뀜 나오고 기관과 개인이 손바뀜 넣으면서 장 터나는 이런 시점을 딱 보고, 이런 시점을 보고 사자. 그리고 성공. 그리고 코스닥은 끝까지 사기 때문에 하지 말자. 선물은 외국인이 6천 계약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빠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를 잠깐 보자면,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 코스닥이기 때문에 장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고, 셀트리온 대장주로 집중하자고 해서 저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인근에 저점을 확인하고 여기서 사자. 그리고 추가 매수 하고 난 다음에 동시효과에서 상당히 여기 인근까지 오를 것처럼 보였으나 그냥 동시효과 적당히 마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매수하자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 순환매 들어올 타이밍 됐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자, 4일 오른 날까지 지금 5일 연속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그죠? 4일로 봐도 되고 5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바닥에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홀딩이 했습니다. 홀딩 중간중간에 좀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는 있었으나 팔자고 이야기를 안 했어. 그런데 이날부터는 팔자 그랬어. 왜? 5일씩 대응 우량주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자, 갭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거 보고 차익 실현 하고 난 이후에 전혀 사자고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사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약에 순환매가 그동안 3일 이상 쉬어줬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가 바이오 쪽으로 한번 들어준다면 셀트리온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측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지우. 야, 너 모텔에서 자나요, 혹시?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라. 출장 중이거든요. 야. 복만은 김여사님, 초대하겠다는데 왜 거부하시지? 공부만 하시면 된다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남기면, 메일 남기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표현 좀 그렇고 같이 합시다. 그게 다예요. 끝. 자,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0.03% 하락. 자, 다우존스는 다이렉트에 가깝게 올라왔고, 자, 24,800 80 라인 여기만 잘 지지하면서 여기 전고점 라인 인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만 적당히 지키고 반등 시도 넣으면 별 문제 없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 하락.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 이후에 살짝 늘려주는 거. 도치 도치. 약간 몸통이 있는 도치. 문제 없어요. 월요일이라도 빵 뛰어오면 상관없어요. 둘 다. 독일은 좀 빠졌네요. 마이너스 0.98% 하락. 자, 그리고 상해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자, 쌍바닥 어느 정도 그리면서,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생각할 때 깊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차트 위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봤을 때는, 자,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인지를 했고 시장에서 강하게 21선 강하게 돌파했어요. 별로 밀리지도 않고 떴어요, 그냥. 그렇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고,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무역 전쟁이 악화 일로로 간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푹더 빠져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여기서 반등만 하고 밀려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시장이 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물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피해보는 업종들도 나오고 하는데, 큰두 형님들이 화해 모드 내지는 적당히 그냥 서로 눈치 보고 있으면 우리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금요일 날 코스피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장 돌았으면 코스피 갈 거니까 기관이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고 바닥 의지를 좀 보여줬고. 자, 전일 그래서 미국은 살짝 빠졌는데 우리나라 불었습니다. 0.18% 상승입니다. 누가? 외국인이 841계약으로 매수를 해줬어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옵션은 아직까지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데, 자, 여기 보시면 풋이 비교적 많이 빠지고, 그죠? 콜이 별로 안 올라요, 일단. 그죠? 콜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별로 안 오르고, 못 올라가고 있는 풋은 확 빠지고,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지우, 잘 들어라. 니좀 알지도 모르는데 여기 양합 있잖아. 니 전문이니까, 숫자만 있는 거니 전문이니까 매일매일 체크해봐,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요거 두개딱 합해, 이렇게. 어? 지금 대략 7.21이잖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바뀐 줄 알아? 월요일날? 7.21에서 한 7.0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 다음날은 6.90, 뭐6.8 얼마? 그거 통계 내봐, 알겠지? 나중에 옵션 대박은 이런 데서 나온다. 왜?
어느 날 갑자기 평균치로 가던 것이 합이 줄어든다고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다. 이게 날짜별로 쭉 적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금요일이라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달하고 관계없이 옵션 만기일 지나고 첫 번째 주 금요일 양합 뭐8,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 양합 뭐 7.5, 두 번째 화요일 양압 7.1, 이런 식으로 쭉쭉, 네가 통계치를 쭉, 당장 말고 쭉, 1년이면 1년, 아니면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쭉 내다보면 평균치가 나오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평균치에 미달하는 상황이 나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것이 많이, 옵션가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튄다, 한쪽으로. 그거 다 팁이야. 아주 고급 팁이야, 그거. 돈 몇백만 내도 잘안 가르쳐줘, 그거. 진짜야. 응. 저번에 이야기하면 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그거 연구 진짜 많이 했거든. 미국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어떨 때, 미국이 장중에 우리나라하고 해외 선물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데 미국이 어떻게 시작하면 어떻게, 이것까지 미친 듯이 공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잘 맞출 수밖에 없지. 나는 맛밖에 못 봤고 그거. 그러다 보면 옵션 대박이 나온다.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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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온다고 나중에. 알았지? 호텔, 야, 비즈니스 호텔. 그래도 급은 있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이 조금 흔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붙들어주면서 사주면서 조금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승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월요일날 그래도 출발 양호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올리실 분 있으시면 올리세요. 그거 없으면 저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종목들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여쭤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 물어보라고 이 시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제가 그뭐꼭 대단한 해설하기보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자는 거죠. 없으면 제가 진행합니다. 자, 먼저, 자, 핵심 종목군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시총 상위 종목도 체크할 겁니다. 분봉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일봉으로 보면서 진행하죠. 신라제는 손 실컷도 손절이 답인가요? 그거 먼저 하죠. 잠깐만요. 신라제는 얼마에 사셨어요? 하나 매수 알려도 말았다. 분석 좀 부탁한다. 일단 신라젠 언제 샀고 얼마에 샀는지 올려 주십시오. 자, 큰 것부터 한번 볼까요? 올릴 동안 제가 볼게요. 이 9,000원이에요. 그죠? 거의 9,000원. 자, 이거 얼마입니까? 15만 2,000원에 9,000원 빼면 9만 6,000원이잖아요. 10배 올랐어요. 10배하고도 좀더 올랐어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만큼 빠졌으면 지금 6만원, 7만, 아 잠깐만, 4, 9만원 빠졌잖아요. 9만원, 14만원 정도에 9만원이면 그죠? 이거 피보나치 해보면 돼요. 이렇게 그냥 따로 뭐 그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618, 60% 정도 지금 하락했어요 지금. 그죠? 조정 10만 2천원. 야, 여기 위에잖아. 그죠? 저번에 한번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전 오기는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본전 오기는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조정받으면 피보나치에 의하면 382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좋은데 여기가 거의 382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지점에서 양봉 섰다면 비교적 해볼 만도 해요. 비교적. 왜? 20일에 지지도 받고 382까지 조정을 받았네. 382에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강하게 돌파하면 새로운 랠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그 이유랑 봅시다. 여러분들 당장 얼마가 갈까 내려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여기에 10만원과 땡땡땡님이 산 10만 2천원은 달라요. 예전이라면 어디 예전을 말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
여기에 10만 원인 것 같으면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이 5파동 거의 완성됐다 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러면 5파동 이후에 닥터케이 주식상처 탈출 팁 나와있어요. 여기선 따라가지 말자고 돼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밀려버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목표치 대략 생각해볼까요? 여기 8만 5천원 정도 되죠. 이게 15만 2천원이니까 대략 7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7만원 빼면 돼요. 7만원 빼면 5만원 5만원 맞죠? 12만원 7만원 빼면 얼마야? 3만원. 미친가봐. 5만원 맞죠? 그죠? 참 진짜 맞습니다. 12만원에 빼면 5만원 맞습니다. 여기서 빠지게 되면 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목표치를 일단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BC 하락 ABC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와 빠지네. 다행히 여기 바닥을 확인하려는 매수세가 또 나왔고, 자 60일의 저항도 지지도 받고 이제 올라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지권을 바탕으로 또 강한 상승세 한번 나왔었고, 자 그것은 시장과도 별개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을. 자 추세선 끌 때 여기 중간 정도부터 한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이런 거 딱 끌면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라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당장 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하는 법을 보시면서 도움되시면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야 여기 인근이 382 지점이었는데 일단 지진 안에 자 저점도 약간 높이고 50% 지점 여기까지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돼. 야 이거 뭐 목 따이는 지점 넥라인 추세가 확 깨졌죠. 그럼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와요. 10만원 못 올라가요. 10만원을 잘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야 근처 가도 못하네. 그죠? 근처 가도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 인근까지 여기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일을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등시도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제조건은 20일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인근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공매도 물량 엄청났다 뭐 이런 바이오 옥석 가리기 나왔다 하면서부터 신라젠이 흔들흔들 했거든요. 왜? 10배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 1000만원 꼽았으면 1억 버는 거예요. 1억 장난입니까? 그럼 적당히 챙기고 나와야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20일 안 깨야 돼. 그래도 올라가면 저항이 있어. 9만원대가 헤딩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 우리 해림님이라고 우리 여기 저 상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처진 순간 거의 끝난 거예요. 안 좋다고. 이것까지 깼으면 더 안 좋아요. 그래 빨리 해림님이 8만원 땐가 아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가면 잽싸게 던져라 아니면 지금이라 던진 게 낫다 이런 기조였고 신라젠이나 이 밑에 있는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행제 말고는 제가 사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달 동안 여기가 20일에 저항받는 거거든요. 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면 안 깨지면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텐데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에요. 8만원대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못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겨우 올라올 때 이때 마지막으로 끊어내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안 끊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손실 구간을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푹 깨면서 10만 2천원 같은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났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죠? 7만원 뺐으면 5만원 보인다 했잖아요. 5만원 근처 왔어요. 5만원 근처. 그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렇게 중간 과정이 있긴 있으나 여기서 봤을 때 5만원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가 10만 5천원이고 자 여기가 7만원이니까 8만원이었나? 7만원 빼고 아까 7만원에서 12만원 7만원 빼니까 5만원 맞네. 그래 5만원
5만원, 여기, 동그라미 지났네, 그죠? 5만원 안올것 같아요? 요참에 와요. 6만원에, 지금 만원만 빠지면 되는데, 십몇 프로만 빠지면 5만원 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반등 시도 나와도 비중 축소, 깨져도 바로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5만원, 앞에서 안올것 같은 5만원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공 케이스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같은 케이스는 셀트리온이란 것입니다. 자, 닥터케이가 사자는 말. 여기는 한 번도 안 했을걸요? 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 안 깨고 8만원대 강력한 저항권이, 아, 28만원대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그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8만원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전에 언제 사냐 막 댓글로 그랬어요. 언제 사기는 짜샤 좀 기다려봐. 언제 산다 이러면서 이제 빠르 이6% 올랐거든, 그죠? 정확하게 기억해요. 최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여기 돌파할 때도 살수 있었고 그것이 안된 사람은 눌림목 좀 사자 그랬어. 적당하니 가네. 이런 때부터 이제 30만 인근부터 왜 아까 28만 이야기하더니 추세 좋게 우상승 우상향하는 거는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한 여기 위에서 가격대 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사서 뭐 31만도 가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신라젠은 여기 못 올라타고 밑으로 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1등주로 해야 돼. 셀트리온이 1등주인데. 그죠? 그러면서 또 쳐졌어요. 그러나 27만, 8만 여기 강력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탄탄하잖아요. 2주 넘게 3주 가까이 보러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60일선 지지할 겁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튕기가 내려왔는데 또다시 지지받습니다. 강하게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여기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 야 적당히 끊자 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홀딩 했어요. 홀딩 빵 띄우고 그 다음에 약간 쉬어주고 한번더 치고 이게 갭 상승 놓은 거거든요. 여기 자 우리 지우 선수 들어왔는데 이거 까지는 순간 절반 던졌고 이거 빠지는 순간 다 던졌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매매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 2만 원 차이가 나요. 7만 30만짜리 2만 원 차이는 얼마입니까 도대체? 7%입니다. 7% 약. 그 토해내지 말자는 게제 이론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종가 인근에 여기부터 딱 들어갔어요. 왜? 시장 터나는 거 보고. 내일 뜨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지금도 수익 중인데 약하게 1,000원 정도.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주가의 핵심 지지 저항 라인을 잘 파악을 해놓으면 별로 손실 볼게 없다. 자,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거든.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강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권으로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보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그리고 3일 동안 쉬어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갔을 때못 갔으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어올 타이밍 됐네. 까지 합해가지고 딱 들어간 겁니다. 올려놓고 볼게요. 갔는지 안 갔는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좀 팔딱팔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하나부터 하고 제주항공 그 다음에 CJ ENM 자 이따 볼게요. 자, 추석 체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이고. 저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요. 여러분들, 네. 하고 이렇게 답도 좀 해주시고 이래야 재밌습니다. 26분 계시네, 일단은. 송도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자, 기관 외국인 수급 보면,
수급도 별로예요. 수급도 별로. 그리고 여기 인근에 살짝 들어온 거 저는 진카 아니라 그랬어. 분명히. 뭐 여기 공매도 때린 거 슬쩍 들어준 외국인 매수세 이런 거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매수세 아니라 생각해요. 공매도 때린 거 슬쩍 받아주는 정도? 왜냐하면 공매도 때렸으면 싸게 나중에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해줘야 끝나는 거거든요. 거래가. 제가 공매도 세력이면 안 팔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공매도 세력이면 안 팔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왜? 추세 끝내주기 밑으로 빠지게 생겼네. 홀딩 이릅니다. 홀딩. 공매도 세력들은. 그리고 저점도 깼네. 여기. 야, 저점 깼네. 대박으로 깼네. 밑으로 홀딩. 야, 네이처 셀 이런 거 한가 맞고 지금 그 이후에도 한30% 빠졌는데. 홀딩, 홀딩. 아, 던질 필요 없어. 아직까지 쇼 커버링 할 필요 없어. 사놓을 필요 없다잉. 딱 이런다고요. 뭐, 크게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자, 우리 한화. 용은호. 한화. 자, 새로운 종목을 볼 때는 월봉을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이거 딱 이제 20일 돌파 시도 나왔죠, 그죠? 엄청나게 하락해서 급락 후첫 양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자, 월봉을 보면. 자, 이렇게 긴 흐름으로 보면, 상승 추세에 맞긴 하나, 최근에 근 10년간은 박스권. 여기 2만원에서 한 5만원 사이. 여기 위에 삐져 나온 거 빼고. 그럼 더 짧게는 24,000원에서 한 5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좀 처질 만큼 처졌고, 이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만한 모양인, 방향 전환의 모습을 낳을 수 있는 도치다, 도치. 자, 여기까지 판단해 놨습니다. 주가 현재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지, 아까. 그죠? 위에서 꼭다리에서 5만원에서 엄청 빠졌어요, 지금. 4만원 빠졌으니까, 아니, 2만원 빠졌으니까 얼마입니까? 그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40% 정도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면 수급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관은 계속 던져요. 외국인 슬쩍슬쩍 들어오네. 이제 전일도 외국계 들긴 들어왔네. 참고로 보시겠다만 했으니 저는 접근 안 하겠습니다. 이날 5% 가까이 서긴 섰으나 위에 저항대가 첩첩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대응 못하는 분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계속 쳐다보면서 밀린다 싶으면 잽싸게 빠져나올 수 있는 분 아니면 여기 매매하면 좀 그렇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32,400원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잘 챙겨 먹지 못하고 막 밀리고 할때 여기 다시 위협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강하게 양봉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닥터케이 별로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1등주도 아니에요. 저는 1등주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이런 거는 1등주 44,000원 살만하다. 왜? 1등이니까. 현대차 같은 것도 차에서 1등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야기해요. 그런 거는 월봉으로 보면 이게 저점 부위니까 12만 원 정도는 살수 있다. 살짝 이탈해서는 재빨리 들러 올리잖아. 그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기업 분석 전문 우리 지우도 있지만 이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자산을 전부 다 팔아서 매각하는 지금 청산을 딱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자산 가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봤을 때 12만 원대는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숫자를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몇개볼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차트를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해봅니다. 여기 이전에 계속 여기가 자꾸 바닥을 쳤어요. 그럼 여기는 매력적인 구간이란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또 별론가 하면 16만 원 이상 가면 또좀 별로예요. 현재 상황에서. 왜? 아까 말했던 그 기업 가치를 청산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박스권 몇년 그리고 있습니까? 4년간 그리고 있어요. 그럼 박스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자기 자금이 한 1억 넘어간다.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1,000만 원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종. 그러면 지금 당장 1,000만 원 다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 비중이 20%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살것 같으면 10번 정도 나누시라니까요? 아니면 50만 원씩 나누든지. 언제 산다고요? 타이밍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총 비중만 딱 정해놓고. 이것도 44,000원대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천천히 사 모으면 되는 거예요. 빠졌습니까? 잘안 빠져요. 현대차 빠집니까? 여기 인근에 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했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제가 여기 인근에서 사자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어요. 막왜 사는데 하더라고요. 저점이니까 사지 뭐 이러고 했는데 중장기로 갈 거다. 한 방에 다 사라 그랬다. 50만 원씩만 사자 그랬다. 물론 여기서 이만큼 빠졌죠. 그죠? 근데 뭐 많이 샀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인데 빠져봤자죠. 여러분들 꼭다리에서 몇천만 원씩 산 사람들도 천지지 않습니까? 빈정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런 데서 몇천만 원씩 사가지고 물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 삼성전자, 현대차 한 50만 원씩 적금 대신 이렇게 뚝뚝 사가면 나중에 위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렇게 전략도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된다.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들 적당하게 분할 매수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타이밍 나올 때한 번씩 천천히 사가지고 3, 4년 애들 대학 갈때 아니면 애들 뭐 나중에 큰일 있을 때 청산한다는 개념을 들고 가면 이것 이런 주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려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뭐안 좋은 회사입니까? OECD 그래도 17인가 그렇다는데 그죠? 저번에 15위로 겐뚜 때렸다 틀렸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월봉? 이것도 보면 우하향입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우상향이에요, 여러분들.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닥터케이가 원래 2018년도 3,000 예상한다 했는데 지금 별로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왜냐면 여기 1,000, 여기 2,100, 그죠? 200. 그러면 빡 조정받아서 여기 뚫고 올라가면 1000에서 1200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3000 본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예측을 한 건데 여기서 이야기했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적인 모멘텀 생기고 한다면 정치적인 색깔 없어요. 정부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남북 간 화해 모드. 모멘텀이 있어. 모멘텀은. 근데 중간에 지금 과정이 좀 있는 것일 뿐이지. 그죠? 올라간다고요, 올라가. 우리나라가. 내려가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큰 안목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시장의 비율을.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면 그런 주식은 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피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우상향한 종목 찾기가 쉽지 않지. 그러나 찾아보면 나와. 그래도 많이 있는데. 우상향하다 좀 처져서 그렇고. 끝내주는 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끝내주는 거 우상향. 그러니까 꼬르고 있자는 거지. 지금. 꼬르고 있자는 거, 그러다가 꼬르자는 거고. 이런 거 우상향, 완벽한 우상향은 아니라도 우상향 유지 중이고.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센 거는. 이런 것도 보면 끝내주잖아. 기회만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회만 주기를. 기회를 못 잡아서 지금 그러고 있지. 이런 거좀 많이 훼손됐고. 이런 거 볼까요? 짧게 나서 그렇지. 그죠? 아니, 어차피 짧은 회사네. 여기 진짜 지우는 이거 가지고 단타 매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장만 너무 안 흔들리면 이거 접근하면 바운드는 한번 나오는데 근데 이건 좀 선수권력이에요. 여러분들 막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경험 많지 않은 사람 못해요. 할수 없어요. 이런 거다 우상향이야.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추세가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뽑아놨던 거 하고 손바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있던 거다 없앴어. 이것도 요새 뭐잘안 챙겨봤지만 한번 가볍게 챙겨볼게요. 자, 괜찮죠? 자,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만 그만해, 괜찮아, 우상향.
이것도 약간 훼손돼도 괜찮아지. 이건 돌아서고 있네. 이건 좀 그래. 많이 빠졌어, 이건. 그래서 기다리자 그랬잖아. 제넥신 많이 물어봤잖아요. 우리 한동님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삽시다 안 그랬어. 왜? 저항받고 있잖아. 저항. 그죠? 이거 올라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예전부터 질문했던 거 한번 볼게요. 와, 참.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런 거? 와, 키스트. 여기 5천, 4,400원에 하도 샀다고 해서 사길래 내가 틈 여기 사겠다 해서 여기 왔을 때 사서 먹는 거 보여준 데서 딱 팔아먹고 났어요. 그죠? 믿음 깨네. 이거 볼까요? 와이구야. 그죠? 그 이전을 보세요. 그 이전을. 이거는 당장 올라간 건 이거 남북 경협 기계 관련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이게 좋습니까? 두산중공 완전 회사예요. 별로 지금. 여기 위에 샀어. 그러니까 24,000원인가 샀다 그랬어. 여기. 그죠? 어떻습니까? 원위치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습니까? 만원 하던 거였는데, 야, 3,000원을 빠졌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만원에서 제가 팔아라는 이야기도 했고, 빠져놓은 걸로 나는데, 이분의 성향이, 곧, 아까 그 키스트 있죠? 4,400원 잡은 사람이에요. 안 팔아요. 안 벌면. 결국은 반토막 나서 그건 팔았는데, 만원에서 안 팔고 많이 버텼다 칩시다. 70% 까졌어요. 70%. 여러분들,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우리 친구 샀거든요. 야, 여기 샀어, 여기서. 땅굴파네, 땅굴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야기했던 종목 이거예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잘 가는 종목 팔아먹고, 이거, 그나마 여기 시점에서 이걸로 사라고 내가 아까 그거 팔고 했는데, 올라갈, 한번 기회는 주잖아요. 이것도 박살나네. 이거 팔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팔고, 그거 사든지 해라. 굳이 하려면 했는데, 안 팔고, 그거 팔고, 여기서 물린 거, 여기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받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엄청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홀딩. 팔것 같아. 안 판, 내가 안팔거 뻔히 알아요. 안 팔았을 걸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농담이고요. 몇천만 물려 있었는데 비끄러 당기가지고 다시 들어갔으니까 더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추세 나쁜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좋습니까, 이런 거? 좋아요? 이것도 안 좋잖아. 이거 보세요. 이만큼 올랐다. 그만큼, 그 다음 바로 때리 밀어붙고 이런 거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뭐 여기선 잘 갔지. 그죠? 이거는 여기서 TA 항공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서 좋았어요. 그건 좋았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지. 만약에. 안 팔면 어떻게 돼? 다 토해냈어. 잘 팔았을까 궁금하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진짜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제주항공. 뭐야. 아, 제주항공 본다. U 플러스 좋아 보인다.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가림님이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그랬잖아, 그죠? 제주항공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도 좀 들어오고 일단 월봉 보고 월봉의 지지권 4만원대 월봉의 지지권 4만원대 여기 중요 라인 만약에 짧게 하려면 여기 할 만했겠지. 왜?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받죠?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항받다가 밀리고 밀리다가 또 밀리다가 뚫었어. 뚫고 나니까 어떻게 돼? 지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지 여기 근처면. 그럼 여기는 지지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딱 가면 저항받을 거예요, 또. 근데 여기 시점에서 돌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근처 못 가고 막 밀렸는데 여기 또 강하게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도 여기 또 지지받잖아. 여기 근처 가니까.
그런데 깨졌어. 그럼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4만 원에서 4만 5천 사이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20일 간드렁간드렁 하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도 4만 5천까지밖에 못 간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지우야 뭐 그것만 먹고 나오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좀 애매하다. 이게 지금 뭐고? 코스닥이요. 코스피야. 코스피네. 코스피가 돌아선다면 또 모르긴 한데, 요새 항공 관련주가 조금 올랐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인근에서 내가 본것 같긴 해. 그래서 뭐좀 어중간한 위치다. 왜? 진짜 어중간한 위치야. 이게 올라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내려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것을 변곡점 구간 딱 어느 정도 중심 부근에서 4만원과 4만5천원의 중심이 42,500원 정도잖아. 근데 43,600원이니까 중심보다는 약간 올라섰지. 그러니까 근데 애매해. 애매하다. 그러면 두 가지, 밑으로 푹 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봉 쓸때 바운드 나오는 거 한번 먹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땐 일단 패스하고 잠깐 눌려줄 때 다시 재상승 넣을 때딱 사서 45,000원 정도 권까지, 45,000원에서 46,000원 권까지 먹어줄 것인지, 그두개 중에 하나 선택. 오케이. 네, CJ ENM. 자, 양양이가 여기서 인수합병 때문에 CJ 오 쇼핑하고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절반은 청산했고 절반 가지는데 어떡할까요? 자, 처질 모양 보이면 잽싸게 던져라잉.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던졌답니다. 야,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접근 금지 볼 필요 없어요. 앞에 글잘 봐라 그랬어요. 앞에 글을 이렇게 박살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괜찮네. 여기서 이야기했다니까.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사고 팔고 있으면 대박 먹었잖아요. 그죠? 야. 닥터K 똥손은 아니다.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로님은 정인이잖아. 여기 인근에서 가림님이 사서 수익 났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보세요. 들었다. 여기서 우리 채팅방 회원이 샀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야, 통신주 중에서는, 자, SK텔레콤 아직 별로. 아, U플러스 괜찮네요. KT 별로. U플러스 올려놨잖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똑 샀대요. 그래가지고 7%인가 먹었대요. 땡큐. 아, 뭐 베리 굿 이랬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자, 댓글 보면 다른 것은 특별하게 올라오진 않았네요. 그죠? 유플러스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뭐 5G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5 하니까 그냥 발음 구린데. 아휴. 야, 이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지금 턴 했지 않습니까? 턴. 그죠? 통신주 옛날에 입도 뻥긋 안 했어요. 통신주 쳐다도 보지 맙시다 그랬어요. 이런 구간에. 어느 순간 또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여기 인근에 이야기한 적 들은 적한 번도 없을걸? 이런 때. 통신주 보지 맙시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여기 인근에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야, 이제 통신주 중에 이거 한 볼만하네. 하니까 푹 날아가요. 그게 주가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파악해내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쫓아가면 안 돼요. 이제 다 왔어. 얼추 5만원가가 좀 밀리고 막, 15,000가가 좀 밀리고 할 겁니다. 여기서 못 잡았다면 가기 좀 힘들어요. 이제 갈 수도 있지. 그런데 부담스러운 자리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내가 승리할 확률 높은 자리에서 해야지. 암만 좋아도 꼭대기 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S1까지만 한 종목하고, 조금 전에 아까 S1도 괜찮다 했죠. 본인이 보기에. 그것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잠시 좀더 할게요. 그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업님이 자 위에 보고 있어요 지금. LGU 플러스하고 S1이 좋아 보입니다. 보안 회사 맞잖아요. S1 그죠? S1. 그러니까 기업님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채팅방에 우등생이 우등생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채팅방에서도 반드시 나중에 우열이 가려집니다. 일부러 조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꾸준하게 묵묵하게 하는 사람하고 실렁실렁 하는 사람하고 같을 것 같아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빨리 그렇게 된다. 조금 늦어진다. 그 차이지. 노력은 배신을 안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님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와, 이렇게 완벽하게 잘할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거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추세선 끊는 거 이거 맞습니까? 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하게 안된것 같으니까 이렇게 껐더라. 카피해 놓고 나중에 본인이 사사랑 같이 연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방법. 그럼 이게 하락하던 추세. 딱 여기 기준인 거거든요. 그 여기 저항권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권은 지지권이에요. 왜? 상승하는 추세. 여기 딱 연결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크게 생각할 거 없어. 당장은. 그죠? 추세선 다 돌려냈어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여기 살수 있었겠지,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인다는 거는 이게 어떤 게 다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간단히 마무리 해놓고. 그럼 사설 분할 매수하면 되겠네. 여기 96,000원과 98,000원 사이에서 적당하니 여기 안 깨고 가면 원래 더 좋아요. 원래 안 깨고 가면 더 좋아. 더 높게 주더라도. 여기 지지하고 가면 많이 못 가요. 당장 올라가면 10만원 가면 튕기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차할 때 잘못하면 95,000원까지도 한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왜?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이잘안깰 거예요. 아마 이거 돌파하는 게안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따라가긴 좀 부담돼. 왜? 이만큼 올랐으면 이만큼 목표치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실 눌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 보여. 96,000원 정도. 싹 밀렸을 때 양봉 딱 쓰는 아래꼬리 넣으면 딱한번 사주고 한 대여섯 번 사준다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가지고 다시 눌림목 줄때안 밀리고 다시 쌍봉으로 쌍바닥으로 고점 높여갈 때 다시 아 저점 높여갈 때한번더 사주고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목 주면 다시 한번 사주고. 근데 여기 와 과정에서 이렇게 저항권에 갔을 때 적당히 팔아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어요. 본인이 살라는 비중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딱 100으로 봤을 때한 4, 5번 안에 산다. 왜? 좀 자신 없는 건 그렇게 많이 나눠야 돼. 자신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밀린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원래. 20일 안 깨야 좋은 건데, 여기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4, 5번 나누라는 겁니다. 평소에 3번 정도 나눈 게 좋은데. 이해되시죠? 그리고 적당히 한두 번 사가지고, 돌파해도 한번더 사고 여기 목표치 10만원권이나 11만원대 가면 적당히 절반 털어먹고 다시 눌려줄 때 이평선들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 지지권에서 양봉선 또 다시 팔았던 거 사주고 또 10만원 11만원 가면 10만 천원 가면 또 밀릴 거야. 그럼 또 절반 팔아먹고 왔다 갔다 계속 사고 팔고 언제 던지느냐. 95,000 밑으로 후 깨지면 그건 손절. 이해되셨으면 7번 눌러보세요. 7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 큰 형님, 승돈 형님이, 내 셀트리온 장 초반 눌림목 주면 매수 준비하고 있다. 시장 초반 닥터케이가 보초 쓰고 있습니다. 내일 실시간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적당히 말씀드렸어요. 한번더 체크 내드릴게. 자, 제가 요새 한 시간씩 아침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타이밍 나와요. 눌림목 주면 28만 5천원, 지금 정도 가격 딱 상승 이후에 가볍게 쫓아가도 되고요. 가볍게. 그건 한, 그것도 한 다섯 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볍게 상승하려고 하면 쫓아가도 되고, 첫 번째 매수. 붕 갔다, 너무 붕 떠가 시작하면 눌림목 줄 때, 아까 종가권, 그때 근처 오면
사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머지 동일. 자, 이거 먼저 설명 하나 해드리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아직 좀 빠르거든요. 제가 왜 이거 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대표 선수가 요새 바빠요. 회사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매매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직장인들은 뭐 빨리빨리 못하면 못하냐? 직장인 모두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줄게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 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별로 안 빠졌어. 분할 매수하고 약간 물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직장인들은 레인지를 크게 해야 돼. 약간 손실을 볼 수 있는 폭과 수익 볼 수 있는 폭을 러프하게 잡아야지 5분봉 매매한 사람처럼 못하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한번 겨우 볼까 말까인데 화장실 가서 숨어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양호 양호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돌파해내기가 안 쉽다니까요. 장 양봉을 뚫었어. 그때 기관 외국인 샀어. 이렇게 슬 사기 시작이 여기부터 외국인이 기관도 술 살라네. 겁낼 거 없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여기 10만 6천 정도 이게 추세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중장기니까 쓱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12만 정도 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또 눌리면 적당히 사고 또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그렇게 하면 되고 셀트리오는 우리 큰형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하자면 자 4일 올랐고 여기를 치도 되고 안 치도 되고 근데 안 치는 게 나아 보여요. 왜? 붕 떠가지고 밑으로 빠졌으니까 빠지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4일 올랐고 3일 조정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도 어느 정도 맞았어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동기간의 법칙 4일과 3일도 매치가 돼. 야 이러면 누가 공짜로 가르쳐줍니까 진짜. 예? 여러분도 공부 좀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돈 백매시만씩 내야 겨우 가르쳐줍니다. 한 달에 7일 올랐죠? 아 빠졌죠? 며칠입니까? 7일 딱 아달이 딱 되네. 날짜도 아달이 되네. 그 다음 가면 돼요.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 말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14일 여기서부터 며칠 됐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그 사람 거예요. 제 거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14일 보입니까? 14일 올랐고 14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가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아 이건 캡처하지 마세요.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 이건 캡처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달이 된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 이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빈정되는 거 아니고요. 딴지 거는 애들 있어요. 시작하자 말자 막 싫어요.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도 있고 짜증납니다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멜린치도 들어왔고 미래에서 계속 상위권에 있어요. 주포 그리고 여러가지 지금 이슈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지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주회사 조금 강화됐다 했냐 어떻게 됐다 했냐 지우야 어쨌든 20%에서 30%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주가 대박 날려버리면 자기들이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가격을 높게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적당히 뭐 흔들흔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챙겨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어떡하노?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당장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 받으면 살 거거든. 내려가면 다 피했어 이거. 이제 슬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다른 종목도 갈 때 3일 이상 못 갔으니까 손바퀴만 나오고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살만한 위치니까 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한번 사고 두 번 샀어요 지금. 한 방에 막 잘 샀던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동시효과에 뭐 여기서 놀았거든요. 막판은 여기서 끝내서 그렇지. 자 너무 높게 뜨가 시작하면 관망. 높게 섰다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높게 사가지고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절반 이상 청산. 그리고 요래 오면 다시 사주는 전략이고 첫 번째 밑으로 좀 빠지면 28만 2천원만 안 깨면 괜찮아요. 지금 기다리세요. 그냥 끊지 마세요. 그거는 28만 2천원 깨고 내려가야 끊는 겁니다. 상승 크게 갭상승 만약에 시작했다 여기서 흔들흔들 한다 절반 청산 밑으로 훅 빠진다 다 청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절반 시작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또 사 들어가고 그 전략이고 성돈 형님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위에 가면 기다리고 지금 가족이 계시잖아요 그죠? 눌림목 주면 적당히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한번 끊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닥터K였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진짜 손색없다고 생각합니다. SNS로 친구들한테 날려주십시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